키움 모닝 노트입니다. 서상영 팀장 모시고 시장 상황들 정말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여느 때보다 또 꼼꼼히 살펴주셔야 되는데 간밤에 미국 시장은 조정을 받았어요. 네. 뭐 저기 그 반도체? 그리고 트럼프의 발언은 뭐예요?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겠다는 뜻이겠죠. 뭐를? 뭔가를요. 일단 시장 상황부터 다시 좀 살펴보도록 하도록 하죠. 그러게요. 네. 일단은 어제 미국 증시는 별로 안 빠졌습니다. 약보합. 그러니까 보면 이렇게 그 전날부터 이제 착시된 욕구들이 나오면서 매물이 출해돼가지고 오후장 들어서 상승분을 상당 부분 반납했지만 오늘은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는 장 초반부터 슬슬슬슬 밀린 다음에 그냥 옆으로 횡보했어요. 약보합권에서. 대신에 중소형 지수는 좀 올랐고요. 실제로 좀 이게 살펴보면 자 여기서 이 마이크론, 뭐 램리서치, AMAT, 엔비디아,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인텔 같은 반도체 업종들이 대부분 다 빠졌고 웰스파고나 JP모건 금융 섹터들이 좀 빠졌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 좀 밀렸고 이쪽 슈룸베르그라든지 할리버튼 같은 원유 서비스 업종이라든지 EOG 리소스 같은 에너지 업종들 대신에 이제 바이오 업종들이 좀 올랐고 유틸리티, 리츠금융 이런 것들이 좀 올랐어요. 자, 리츠금융하고 이 유틸리티가 올랐다는 뜻은 뭐냐면 국채금리가 빠지면 올라요. 국채금리가? 왜냐면 얘네들은 배당을 많이 주니까 국채금리가 빠지면 올라가거나 또는 경기방어주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좀 올라갔습니다. 반면에 에너지 업종이나 이렇게 빠진 거는 당연히 국채유가 빠졌으니까 그런 거고요. 그러면 국채금리가 빠지니까 얘네들도 금융주도 밀렸겠네.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웰스파고가 3% 가까이 빠졌을까? 좀 의문감을 좀 가져야 되겠죠. 그다음에 기술주들도 동반해서 빠지긴 했지만 퀄컴이라든지 뭐 마이크론 왜 이렇게 5%나 넘게 빠졌지? 이런 것들 의심을 좀 해봐야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하고 연관이 깊기 때문에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제 마이크론이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 램리서치도 5.3% 정도 빠졌고요. 이 두 종목의 특징은 왜 빠졌냐면요. 에버코어라는 리서치 회사가 있어요. 여기에서 컨설팅도 하고 리서치도 하고 M&A도 뭐 하고 하는 IB를 좀 주도하고 하는 그런 회사인데 여기에서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부정적인 보고서를 냈습니다. 뭐냐면 2020년 하반기까지 내년도 하반기까지 반도체 업황 안 좋아질 거야. 그러면서 디램 가격 빠지기 때문에 마이크론 실적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떨어질 거야. 그러면서 마이크론에 대해서 실적 추정치 자체를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해 버립니다. 그리고 당연히 마이크론 급락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 다음에 램리서치 반도체 장비 업체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이슈. 그러니까 내년도 하반기까지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지 않을 거다라고 전망을 하면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해 버려요.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면 당연히 빠지겠죠. 그러면 램리서치하고 같은 이런 식의 AMAT라든지 칼텐코라든지 얘네들 반도체 그 관련된 반도체 장비 업체들 얘네들 같이 뭐 5%대 같이 빠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론이 이렇게 빠져버리니까 그 엔비디아라든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뭐 브로드컴 인텔 같은 대부분의 반도체 종목들도 동반해서 빠져버리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담감이 좀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시장이 좀 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뭐 전반적으로 보면 그러면 정말 그러냐라고 봤을 때 오늘 이제 저희 그 박유하 개널이 SK 하이닉스에 대한 레포트를도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근데 보니까 시장 기대치가 너무 낮다. 이게 너무나 이제 막 낮아져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업황에 대해서 부정적인 전망들을 언급을 하고 막 그런 식으로 내용이 나오면서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뭐 지나치게 낮아지기 시작한 뭐 시장 기대치라고 하면서 대체로 관련된 보고서가 나왔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반도체 업황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보다도 우리나라 애널리스트들이 제일 잘 알아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이런 쪽에 그 업황이 지금 우리나라에 많기 때문에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레포트를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웰스파고가 다른 금융주들이야
어제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왔는데 예상치를 조금은 하회했어요. 근데 하회한 요인은 에너지 업종이, 에너지 관련된 가격이 초들어서 국제유가가 빠지면서 그것 때문에 좀 많이 밀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 빼면 뭐 의료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게요. 향후 계속적으로 하향 조정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것 때문에 국채 금리가 빠지면서 그러면 금융주가 빠질 거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금융주가 빠졌어요. 근데 웰스파고가 이렇게 많이 밀렸어요. 웰스파고가 이렇게 많이 밀렸냐면 어저께 또 뭐가 있었냐면 모건스탠리의 금융컨퍼런스가 있었어요. 네. 여기에서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뭐 시티젠이라든지 이런 웰스파고 이런 사람들의 그 발표들이 쭉 있었는데 웰스파고의 그 흔히 말해서 그 순이자 마진 순이자 마진이 원래 올해 그 밴드가 2에서 5% 정도였는데 그걸 하단에 그질 거다. 그러니까 실적이 별로 안 좋아질 것이라는 점을 언급을 하는 거죠. 특히 이제 웰스파고 같은 경우는 이게 부동산 관련된 대출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순이자 마진에도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웰스파고가 3% 넘게 3% 가까이 하락을 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 여타 금융주들도 동반해서 빠져버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국제유가도 빠졌죠? 국제유가가 빠지면서 이렇게 뭐 할리버튼이라든지 슐룸베르그라든지 원유 서비스 업종들이 3에서 4% 정도 급락을 하고 원유 시처업체들 엑슨모빌이나 이오지 리소스나 뭐 이런 것들도 뭐 같이 동반해서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재고가 늘어난 거예요? 생산량이 늘어난 거예요? 재고가. 재고가? 네, 생산량은 어때요? 생산량도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어저께 사실은 미 에너지 정보청에서 그 단기 에너지 전망 보고서, 그러니까 월간 보고서를 발표를 해요. 여기에서 그 올해 그 원유 그 수요 있지 않습니까? 수요 증가율 자체가 증가를 좀 하향 조정해요. 그러니까 증가는 하지만 수요가 증가는 하지만 증가폭을 하향 조정하거든요. 근데 원래 그렇다면 어제 이미 그 부분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게 또 반영을 해버렸어요. 이게 원유 수요가 둔화될 수 있다는 거, 증가폭이 이제 둔화될 수 있다는 게 하나. 그 다음에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뭐 달러도 강세를 보였고 거기에 갑자기 또 이제 그 뭐냐 그 미 에너지 정보청에서 지난주 원유 재고가 나왔는데 한 30~40만 배럴 감소할 거로 전망을 했는데 211만 배럴 증가를 해버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갑자기 매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4% 가까이 급락할 요인은 아니죠. 그죠? 여기 또 아베가 이란 가가지고 아, 미국하고 이란하고 참 내가 조율을 하겠다 뭐 이런 식의 그런 코멘트들도 하고 그쵸? 뭐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대체적으로 시장 자체에 한마디로 말해서 뺨 맞고 그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거예요. 대체적으로 악재성 재료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면서 국제유가가 많이 밀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50불 초반까지 예, 저희 하우스의 밴드 자체가 하단이 50불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하단까지 내려와서 여기서 더 빠지는지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하나 문제는 뭐냐면 지난해 말 국제유가가 급락을 했었잖아요. 네. 예, 그러면서 올해 국제유가가 한 60불대 초중반 정도 왔다 갔다 했을 때만 하더라도 지난 작년 대비로 해서 보면 국제유가가 더 높은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낮아져 버리니까 또 물가 상승 압력이 낮아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어제 미국의 국채 금리를 보면 장기물은 그냥 그대로 소소했어요. 별로 그렇게 안 빠졌거든요. 근데 단기물, 그러니까 2년물 같은 경우는 5BP 넘게 이제 빠지면서 급락을 해버린 거죠. 그런 모습이 좀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바이오 업종들이 이렇게 올랐어요. 바이오 업종들이 왜 올랐냐? 이 바이오 업종들이 왜 올랐냐면요. 바이오 업종들은 금리 하락에 수혜주예요.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빚을 내가지고 많이 회사를 운영하거든요. 이게 부채 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는 금리가 이제 하락을 금리 인하를 한다라면 얘네들이 가장 큰 수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룹 나중에 보면 금리가 또 하락을 하면 이 에너지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이쪽도 같이 올라가요. 왜냐면 보통 쉘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냥 자기네들이 돈이 많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그냥 확 파는 게 아니라 일단은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이걸 파가지고 그 원유를 팔아서 돈을
그 갚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거든요. 보통 셰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기술이 좀 더 발달해 가지고 보통 이제 엑슨모빌이나 쉐브론 같은 경우 그 원유 정통 오일들은 딱 인공위성 띄워 가지고 둥둥둥 띄워 가지고 탁 찍은 다음에 아 여기 원유 있을 것 같아 하면서 훅 찍은 다음에 뽑아내고 그럼 없으면 또 다른 데 또 파고 이러거든요. 보면 그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걸려요. 원유 뽑아내는데. 근데 얘네들과 셰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보통 어디 있는지 많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국제유가가 막 올라가면 이제 자기 생산 단가보다도 더 올라가면 확 파요. 그 다음에 옆으로 막 휘어가지고 뽑아내요. 그 기간이 2, 3개월밖에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국제유가가 막 올라가면 셰일 기업들은 그냥 구멍 파고 뽑아서 파면 3개월 내에 돈을 벌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러려면 자기네들이 돈이 많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은행으로부터 빨리 돈을 빌려가지고 막 팔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만약에 인하하게 되면 이런 셰일 기업들 같은 경우도 상속보호 좀 더 확대하죠. 그래서 만약에 해외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부분들을 좀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거나 뭐 이런 식의 움직임이 보이면 관련된 종목들에 주목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뭐, 그 밖에 이제 트럼프하고 중국하고의 그 관련된 그 말들 나왔었잖아요. 네네. 그것도 한번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뭐, 느끼면 잘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서두르지 않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럼 하겠다든지 안 하겠다든지 그걸 참 모르겠더라고, 오늘. 그러니까 트럼프나 뭐, 문우신이나 대부분 다 계속, 연말, 그 뭐 이번에 G20 정상회담에서 뭐 우리 하겠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중국은 지금 조용히 있어요. 한 말도 안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엊그저께 갑자기 또 어저께 트럼프가 또 그런 얘기를 하죠. 아 지금 이거 정상회담 지연되고 있는 거 내가 지금 지연시키고 있어 뭐 이런 식의 이게 그러니까 혼자 얘기하고 혼자 생각을 해서 혼자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이제 결국은 몸에 다른 거는 미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국 입장이야. 중국은 권력이라는 게 계속 갈 수 있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리고 섣불리 만약에 그 무역 협상에 대해서 합의를 해버리면 이게 그 전반적으로 아니라고 하지만 미국의 무릎을 꿇는 형식으로 비춰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버리면 시진핑의 권력이 많이 약화질 수가 있어요. 그걸 그 강경파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이럴 바에는 그냥 내년 대선까지도 뭐 하겠다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도 있어서 지금 여기서 이제 그래서 타결을 하려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트럼프가 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양보하는 식의 내용들을 해주고 대신에 중국으로부터 받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신리를 받는 것들을 좀 더 확대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 본인의 성격상 그거 안 될 것 같은데 지기 싫어하잖아. 근데 그렇게 됐다가는 나중에 경기도나라든지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올 수가 있고요. 어저께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트럼프는 아무것도 안 볼 것 같은데 지금. 어저께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바이든이나 이런 쪽에 자기 지지율이 13%, 15%씩 막 지고 있다라는 거. 조 바이든. 그 여론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갑자기 그런 내용이 언론에 퍼지니까 아 그거 가짜 뉴스야 그러면서 내가 지금도 이기고 있어 뭐 이런 식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 지금 현재 뭐 내년도까지 아직 1년 6개월을 넘게 이제 남아있긴 하지만 그 대선이라는 게 남아있긴 하지만 지금 당장부터 트럼프는 좀 더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18일 날 있을 재선 출정식에 사람들의 눈이 많이 몰려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